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 연주자가 없어도 악기가 연주되고 작곡가가 없어도 곡을 만들 수 있는 시대, K-디지털 스테이지의 AI 밴드 리마가 여러분의 사연에 안성맞춤 BGM을 선물해드립니다. 리마의 선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심엔 인공지능 AI가 있죠. 이 인공지능이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을 위한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맞춤 BGM을 만들어 선물해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주 금요일 AI 밴드 특별하고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재즈 피아니스트 뮤지션 유니크 노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즈 네. 피아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유니크 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나오셨을 때는 이규현 씨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오늘부터 그냥 유니크 노트로 가는 걸로. 예, 예. 제가 네. 2014년 이후로는 네. 유니크 노트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 그렇군요. 예. 지난주엔 그 스케줄 때문에 바쁘셔서 못 오신 거예요? 예, 스케줄이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음악과 경영에 조예가 깊으신 대표님께서 예. 나오셔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예, 제가 그거 들어봤어요. 그래요? 예, 설거지하면서. 네, 설거지하면서. 네. 네, 아니 설거지하실 시간에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아, 설거지는 설거지고 스케줄은 스케줄이니까.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아 그러면은 그 나오신 김에 예. 우리 그 유니크 노트의 신곡.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 10월 3일 날 네. 새로운 싱글이 한 곡 나왔는데요. 네. 근데 곡이 좀 길어요. 아, 길어요? 네. 몇 분이에요? 8분 6초.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좀 어디 방송사에서 틀어달라 그러기도 좀 민망하고 네. 좀 민폐인 것 같아서. 네. 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도 저희가 그 기회를 봐가지고 꼭 예. 한번 틀어드릴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풀이 안 나가다가 그 끝까지 나가야 되나? 중간에 좀 잘려도 되나? 아, 사실 네. 그 마지막 부분이 하이라이트긴 한데. 아, 네. 아, 그건 좀 잘 좀 어떻게 좀. 그렇군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마의 선물 끝날 때 들려드린다는데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끝곡으로 가면 안 돼? 끝곡으로? 네.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리마를 만나러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예, 예. 리마의 선물은 AI밴드 리마가 여러분의 사연을 접수해서 그 사연에 어울리는 BGM을 제작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코너죠? 예, 예. 네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보고 있는데 오늘 주인공은 돌배님이십니다. 돌배님의 사연을 어떻게 우리 유니크 노트가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저희 회사는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인쇄팀입니다. 인원은 7명이 있는데 경력이 적은 직원이 4년 차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기판 위에 고객사가 원하는 색상의 특수 잉크를 도포하여 마킹하는 업무입니다. 지금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손발이 척척 맞지요. 마치 물 흐르듯이 또 그만큼 정도 많이 들고 가족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허물없는 사이이지요. 이런 우리 팀원들을 위해 리마의 응원이 담긴 선물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하,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팀원들을 예. 생각하는 우리 팀원들에게 응원의 곡을 주고 싶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 예. 이 따끈한 사연을 또 보냈더니 리마가 하루도 안 돼서 곡 작업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우리 유니크 노트님은 그 신곡 만드시는데 시간 얼마나? 이번 신곡 같은 경우는 곡마다 다 다르긴 한데 네. 이번 곡은 한 1년 정도 걸려요. 노래 한 곡 만드는데 1년이요? 예. 얘는 하루도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저는 그 제 노래 중에 3월 5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만들고 10년 뒤에 발표했어요. 우와, 만드는데 10년이 걸린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데 네. 어쨌든 발표가 지금 리마는 사연 듣고 하루 만에 지금 네네. 나오잖아요 바로. 네네. 근데 저는 10년. 왜 1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네. 뭐 마음이 안 들어서 고치기도 하고 아... 수정도 하고
뭐 가사도 고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아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네. 리마는 자기가 곡이 마음에 안 들 때 어떡하나? 마음에 안 든 거 표현하고 이렇게 다시 수정하나 아니면 그게 한 방에 이루어지나 궁금해지네요. 저도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방일 것 같아. 그 알고리즘으로 다 이거 오케이야 노야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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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서는 딱 곡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뭐 그거는 나중에 네. 대표님한테 한번 아 그러죠 네. 확인해 보죠. 저희가 저장해 뒀다가 예.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하루도 안 돼서 곡을 작곡을 하고 연주까지 해낸 우리 AI 밴드 리마의 오늘 작품을 먼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그 지금 음악을 들어보니까 네. 저번하고는 다르게 네. 리듬 파트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런 드럼이나 네. 베이스 이런 것들이 없었고 오히려 뭐 관악기라든지 네, 네. 현악기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쫙 갔었는데 지금 이제 아주 경쾌한 리듬 사운드가 네. 들어왔습니다. 자 같이 일하는 팀원들을 위한 응원곡으로 리마가 만든 곡 듣고 계신데요. 네. 오늘 리마의 선물 들으시면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070 보라톡 깨톡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음악의 느낌이 지난번 것보다 훨씬 밝은데요. 네 밝고 네 저번에 그 대보기 사연 때도 그랬지만 지금 솔라 솔라도 이 지금 선율이 있어요. 네. 이 부분 다라다다 그 부분이 뭔가 또 이렇게 좀 맴도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라톡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계시다면 리마 밴드가 연주하는 장면도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응원이어서 네. 저희가 응원가 하면 떠오르는 으쌰 으쌰 하는 분위기의 그런 것들이거든요. 야야 야야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좀 약간 댄스가 생각이 난다거나 그런 걸 예상을 했는데 예.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른 곡인 것 같아요. 그 보통 야야 이거는 네. 한 관객이 3만 명 정도 이상 되는 프로야구장이라든지 네. 네, 그런 이제 격렬한 응원. 네. 하지만 지금 여기 지금 팀원이 7분이 계시니까 네, 네. 약간 소소한 응원 같은 네, 그런 따뜻하게 아~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이게 지금 리듬 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뭔가 얼반함도 느껴져요 저는. 도시적인. 아, 네, 네, 네. 얼반하다는 예. 말씀이군요. 예, 네. 얼반함 속에서 네.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정을 느끼는 도회적인 느낌 속에 예. 뭔가 그 끈적끈적한 예. 정이 느껴진다. 예, 끈끈한 어떤 네. 그런 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대보가 따라따라 네. 이게 제가 계속 맴돌아가지고 네, 네. 사실 그 히트곡이 되려면은 어떤 부분이 계속 맴돌아야 되잖아요. 아~ 제가 저번 주에 요즘 가장 핫하다는 네. 그 이무진 씨 공연에 네, 다녀왔어요. 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무진 씨 곡보다 그 대보기 이게 지금 2주 동안 제가 진짜요?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어머 그렇다고 뭐 이무진 씨 팬들 들으시면 오해하시니까 네네 네, 물론 이제 너무 좋아 아 그럼요 이무진 씨 네. 요즘 뭐 최고의 가수니까요 네, 근데 예. 대보가 이게 계속 생각나는데 대보가 근데
지금 이 노래도 네. 따라다라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뭐 우리 힘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또 연상이 되는 게 이게 좋은 작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유니크 노트님 노래는 안 하시죠? 아, 제가 합니다. 아, 노래도 하세요? 아, 네. 노래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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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저 갑자기 지금 노래 하시니까 저희 동반님이 75점 할까 봐 제가 겁나 가지고 아. 먼저 여쭸어요. 예. 네. 지금 저희 수견 님께서 너무 듣기 좋네요. 녹음했어요. 명랑한 사운드 따뜻합니다. 보라로 보니까 둠바둠바 이렇게 보이고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오늘 리마 사연 분 주신 분 중에서 커피 쿠폰 다섯 분은 선곡표에 올려드리고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마 사연을 보내주신 돌배114님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I밴드 리마가 연주해준 BGM에 돌배님의 사연을 시처럼 재구성해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와주시는 거죠? 예,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우리 유니크 노트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코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능형 사물 인터넷 사업으로 예술과 기술 혁신의 융합을 선도하는 이모션 웨이브와의 합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회로기판 위에 특수 잉크들이 춤을 추며 하나가 되듯 함께 일하는 우리도 하나가 된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우리. 기판 위에 잉크가 흘러가듯 물 흐르듯이 손발이 척척 맞는 우리.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팀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그렇게 하나가 된다.